음식 배달 후기와 팁. 소소한 팁주의. 일산에 취직 때문에 급히 오다 보니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만 약 4시간. 오토바이로 다녀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집이 서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근처에다가 월세 36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 원만 벌어도 한달 꾸준히 하면 30만 원은 버니까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6개월 조금 넘게 한것 같은데 여름과 겨울을 지내봤습니다. 배달은 정말 팔다리만 있으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핸드폰에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앱만 설치하면 되고요. 배달 방법은 등록해야 하는데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이 있습니다. 네, 변경도 가능하고요. 차량에 가까울수록 먼 곳까지 오더를 받을 수가 있고, 도보에 가까울수록 주변만 가능하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 오토바이랑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 중소를 요구합니다. 배달은 한 번만 해보면 정말 쉽다. 앱도 쉽게 만들어져 있고, 배달하겠다고 하면 쿠팡은 알아서 어디 가라고 뜨는데, 수락을 해도 되고, 거절해도 됩니다. 너무 멀거나, 뭐, 비용이 너무 작거나, 요금이. 거절 많이 하면 오더를 덜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들이 급하면, 즉, 라이더가 적고 배달이 많으면 마구 옵니다. 물론 영향은 좀 있겠지만 배달 비용도 사실 거리에 의존한다지만은 본인들이 급하면 점심때 저녁때는 보너스 할증을 더 줍니다. 예, 쿠팡이나 뱀이 마찬가지고 배달이 뜨면 수락하고 위치 보고 길 찾기 누르고 내비가 뜨면서 가면 되고 처음엔 당연히 픽업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배달 수락, 픽업지 도착, 음식 픽업 후에 픽업 완료, 그리고 배달 완료 이렇게 순차적으로 누르게 돼 있습니다. 쿠팡은 픽업 완료를 안 누르면은 다음 배달지가 안 떠요. 그래가지고 처음 할때 급해가지고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안내 받아서 네, 햄버거 배달했던 첫 기억이 있네요. 우선은 아파트가 일산에 굉장히 많죠. 오래된 아파트도 많고, 신축도 많은데, 지금 제가 한 4월부터 하니까 한 6, 7개월? 해보면은,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거의 주문이 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보통 복도형 아파트죠. 1호부터 10호까지 쫙 짜르르락 있고, 바깥이 보이는 거. 그리고 신축이 보통 배달이 많고, 아마도 젊은 사람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아파트가 오래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재개발 안 되면 아파트 거지가 된다죠. 그래서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는 주문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결국은 아파트가 문제인데, 헤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처음에 비 맞으면서 뭐 101동 1501호 해가지고 보고 딱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그 승강기 필증 보고 틀리냐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내려갔더니만 그 필증이 잘못된 거더라고. 잘못 껴놓은 거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겉에서 동호수를 잘 찾아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대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동이 많은 곳은 내비도 애매하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 105동, 106동 붙어 있으면은 그거는 좀 괜찮은데 105동인데 110동이 도착지로 알려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넓은 곳은 만약에 차로 했다 그러면은 차를 어디다가 주차를 해놓고 걷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많고
그러니까 내비가 처음에 여기 백오동이다 그러면 백오동을 정확하게 도착지로 받는지 보고 가는 게 좋죠. 그리고 지도 보면은 아파트 내에도 이렇게 차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그 차도가 나 있는 쪽에 아파트 입구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그 트인 부분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도 입구가 있고 저쪽으로 가도 입구가 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화단이나 이렇게 막혀가지고 한 부분으로만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고 카카오 내비 같은 경우도 이제 확대해 보면은 아파트가 보통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중앙 부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거기가 또 입구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둑판식으로 아파트가 져 있다 그러면 한쪽으로만 방향이 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백오동이다 해서 들어갔는데 입구가 저 반대편에 있어. 그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고 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고. 다음은 이제 호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복도식은 뭐 백일동에서 1부터 8 그러면은 1호부터 8호까지 한 건물에 다 있습니다만 한 층에 다 있죠. 아닌 경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짓는 방식에 달라서 102동 1, 2라인, 3, 4라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관에 비번 누르거나 인터폰으로 호출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새 집들은 조금 보안이 좀 강화가 되어 있고 오래된 집은 좀 덜하다. 덜 까탈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보통 입구 쪽에 아파트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죠.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신축일수록 요즘은 대부분 잠가주는 편이지만 개방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신축일수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된다. 화장실이. 근데 좀 오래된 데는 그나마 어떤 곳들은 이렇게 개방 해놓은 데가 있어요. 아니면은 입구 인근 표지판에 개방 화장실, 예, 그런 거잘 찾아야 되고 화장실도 뭐 아파트라던가 거기가 이용이 좀 힘들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지하철역, 뭐 병원, 그리고 공공기관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악해요, 화장실은. 그리고 승강기 검사 필증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매년 검사를 받는 거기도 하고 사람이 껴 넣는 거 갈아 뺐다가 새 거로 갈아 끼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동짜리면은 틀릴 일이 없죠. 근데 여러 동이고 그러면은 사람이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틀리게 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틀렸네 하지 말고 먼저 입구에서 동호수를 본 다음에 들어가서 혹시 불안하면 저걸 봐라. 승강기 검사 필증, 그래서 주소. 그리고 동호수. 오토바이로 배달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 아파트가 크면은 정문 후문이 있는데 보통 입구에 차단바가 있죠. 오토바이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대충 어디다 대놓고 들어가도 되고. 근데 아파트 차로 하면은 사실 애매합니다. 잘못되면은 발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곳은 보통 정문으로 들어가라. 후문으로는 입주자들은 바로 들어가게 돼 있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방문자들은 인터폰조차 없어가지고 후진해야 되는 경우가 요즘 있습니다. 그럴 때 뒤에 차 있으면 또 굉장히 난처하죠. 뭐 이렇게 양보 배려를 바라고 살 수가 없어요, 운전은. 어지간하면 지도를 봐서 정문이다 그러면 정문으로 가야 되는데 내비가 정문 후문 가리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 있어요. 그래서 주차할 곳좀 대로변 있으면 그런데 좀 꼭가 들어가야 되고 아파트가 이제 언덕 부분이 좀 많으니까 그나마 심폐운동이나 다리 훈련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밀집 지역이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소 찾기 어려울 때는
우체통 보는 게 제일 낫고요. 이 배달비는 배민은 3,500원이고 쿠팡은 2,500원이에요. 당연히 배민 하는 게 낫겠죠. 기본 요금이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지역별로 배민이 많은 곳이 있고 쿠팡이 차이가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배민원은 어차피 9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오픈돼 있고, 쿠팡이츠는 뭐 새벽 1시, 2시에도 배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해놓고 배달이 어디가 좀 많은지 봐야 되고, 이 기온이 엄청 떨어지거나 폭염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기상할증이 붙어요. 1,000원이 더 붙습니다. 근데 단건 배달 할증 이런 게 빠져요. 돈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정말 요즘처럼 영하 10도, 영하 14도 그러는데도 기상할증 1,000원 붙고, 원래 붙었던 단건 배달 뭐 500원, 700원 줬던 거 그런 거 빼는 거를 보고 정말 짜증나더라고. 이런 날씨나 이렇게 거지같이 배달원들을 정말 노예 취급하는 거를 보면은, 이럴 때는 정말 전국에서 파업을 해야 된다. 예, 이럴 때는 정말 왜냐면은, 우리 뭐 배달하는 사람이 욕도 많이 먹지만은, 어쨌거나 돈몇푼 받으려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좀 편하려고 배달 시켜먹는 거 아닙니까? 귀찮거나 아니면은 뭐 임산부라던가 출산이라던가 환자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돈을 버는 놈들이 있다. 물론 사업을 하면은 리스크까지 안고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사업자들도 마진을 좀 남겨야 되겠지만은, 이 정도로 돈을 해먹을 정도면은 심하다. 이 나쁘게 생각하면 정말 교묘하고도 악랄하게 우리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것 같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저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좌파 진보 쪽을 선호를 해요. 물론 우파 보수는 기업 중심 정치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왜 서민 거리는지 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런 것들을 이런 것들 어떤 개선상에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기름값도 우리가 다 내고 우리 차량으로 배달하는 거잖아요. 대리운전처럼 뭐 그냥 그 운전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시간당 10,000원에서 15,000원 버는데 이게 많이 버는 게 아니다 정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배민이 배달비가 좋으면 배달원들이 그걸로 쏠립니다. 당연히 일이 적어지겠죠. 나눠 먹기로 하니까. 반대로 배달원이 또안 쏠리는 곳은 배달비가 올라가요. 보너스가 붙어요. 할증이 붙고. 배달원들이 줄어들어야 단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쿠팡이 단가가 적으니까 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쿠팡 또 병행을 하는 게 좋다. 이 내용 화면 보는 것처럼 배달비가 이게 높은 곳 쪽은 이 지하철 3호선 라인 쪽, 뭐 호수공원 쪽, 뭐돈좀 많은데 사람도 많이 밀집돼 있고. 그래서 배달원들이 보통 이쪽에서만 일을 합니다. 아니면 경의선역 근처로 아파트 단지 그쪽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게도 많고 사람도 많은 곳 거기만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산 서구 2를 보면 배달비가 작죠. 근데 점심때 여기를 가면요 큰 돈을 법니다. 얼마 전에도 한 2시간 하고 37,000원 쿠팡으로만.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변두리인데요. 저기가 가좌동 음식점이 일단 거기가 별로 없고, 이렇게
대단지가 몰려 있다 보니까 배달을 어디서 시키냐? 대화역 쪽에서 시킵니다. 그러면 거리가 왔다 갔다 뭐 6km, 8km, 10km 막 이래요. 그러면은 한 10km 한다 그러면은 한만원 돈이다. 8km다 그러면은 한 7, 8천 원? 배달비가 이렇게 돼요. 근데 4km를 가든 5km를 가든 8km를 가든 배달을 하는 시간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가깝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 가고 금방 되냐? 요 앞에서 또 픽업한다고 해서 갔는데 가깝다고 또 좋은 경우는 이제 바로 받으면 좋은데 음식이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를 못해요. 준비가 다돼 있으면은 바로 픽업하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도 좀 많다. 그리고 이 변두리일수록 차도 적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뚫려 있어요.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해도 시간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중심가 쪽만 배달원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 그래도 몇몇 사람만 단독으로 왔다 갔다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열 수가 있고. 뭐한 건에 만 원짜리 그렇게도 받아요. 그렇게 어디 뭐 산기슭이나 군부대 이런 데 가서 갔다 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앱이 있는데 이렇게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말고 새로 가입을 해가지고 등록이 된 곳이 고고밴. 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퀵이죠. 그리고 토스퀵. 토스퀵은 지금 잘안 되고. 고고밴하고 디버, 볼조. 디버하고 볼조는 퀵인데 차가 보통 있어야 돼요. 주로 이쪽은 그렇습니다. 이쪽은 파주에서 어느 공장에서 뭘 뽑아가지고 일산 쪽에 이렇게 뿌리는 한번 해봤는데 돈이 뭐 그렇게 많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일거리가 좀 없고 그러면 괜찮다. 예, 음식 배달도 하게 되면은 퀵도 그냥 누구나 예, 할수 있습니다. 요즘 뭐 일자리 없네, 뭐 힘들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전기도 하고, 뭐 보험도 하고, 이런 배달도 하고, 장사도 하고 있는데, 이 운전만으로도 일거리가 많이 있다. 물론 뭐, 대기업만 가겠다, 10대 기업만 가겠다, 뭐, 물론 그렇게 하겠죠. 이 시집올 여자가 있는데, 배달원에게 오겠냐, 대기업 다니는 사람한테 오겠냐 하면은 똑같은 돈을 번다 그래도 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남자들이 하도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저 호구로 사는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사시고요. 편안하게 스트레스 적게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안전하게 또 운전하면 될것 같고 이 배달원이 사망을 했는데도 싸다 잘 됐다는 사람들 많아요. 내면에 그런 게 있겠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소리 들어오면은. 근데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호 위반인 얘기를 하고 뭐 과속 얘기를 하는데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도 신호 위반하고 과속합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아주머니, 할머니들 무단횡단 하는 거 많이 봐요. 걸어다니는 사람도. 근데 갑자기 끼어들고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이제 깜짝 놀라고 화로 이렇게 변하죠. 놀랍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이 깜빡이를 진짜로 5초, 10초 전에 켜놨어. 그러면 누구나 한명 정도는 비켜주거든요. 근데, 틀면서 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좀 많죠. 길을 다 알고 가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길을 다 알고 가는 거면은 미리 사람도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딱 백미러 봤는데 지금이야. 그러면은 키자마자 이제 가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놀라면 이제 빵 거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과속을 조금,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면 괜찮, 또 천천히 간다고 또 난리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는 거고. 오토바이 배달부들만 그러냐. 근데 이제 역주행이라던가, 정말 뭐 오토바이, 저도 오토바이도 하고 차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백미러로, 차로 할때 백미러로 오토바이가 안 보이는데 그냥 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량으로도 운전할 때라던가 오토바이로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하면은 정말 그거는 조심해야 될것 같고, 웃긴 거는 우회전 차량에 들어갔으면서 그럴 때는 깜빡이 잘 켜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이 차가 밀리는 이유도 양보 안 해주려고 그런 경우를 좀 보는데, 그런 거 조금씩 줄여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가끔씩 차가 이렇게 좀 많은 데서는 일부러 다른 오토바이들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저는 꿋꿋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진짜 조그만한 도로인데도. 조그만한 신호도 있는 것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네요.